아, 술 맛이랑 술자리는 다른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어. 말씀하신 대로 운명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좀 더 나아간 방식인 거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범죄심리 석사 과정을 하면서 와이어링크라는 UX 라이팅 전문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박승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번 책 제목이 당신의 경험을 사겠습니다잖아요. 그 저는 제목이 굉장히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번 책은 어떤 책인가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들을 좀 모아서 경험에 대한 일을 좀 심리학적 그리고 기획의 네. 관점에서 좀 같이 풀어볼 수 있는 네. 그런 책으로 생각을 하고 썼고 말씀하신 대로 제목을 정할 때 네네. 조금 이제 출판사랑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네. 저는 약간 이제 기획자들을 위한 실용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이 있었고 네. 출판사 쪽에서는 에세이 일반인들도 볼 수 있고 좀 아 내가 했던 경험들이 이렇구나라고 네. 느낄 수 있는 에세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시선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그런 제목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목은 좀 약간 에세이 쪽으로 간 것 같네요. 네, 약간 주간 그 출판 청주관님께서 약간 아 이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네. 하셔가지고. 네. 이 책을 이제 쓰시게 된 계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범죄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네네. 이 기획 일을 하는 게 네. 맞을까? 좀 약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아무래도 가는 길이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가만히 이제 제가 해왔던 일들을 돌이켜본 거죠. 제가 해왔던 일들 중에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기쁨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되게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만드는 일을 제가 하고 싶어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했던 일들도 경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하는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경험에 대한 키워드를 경험으로 잡고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내가 충분히 할 말이 있는가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가 네네. 두 가지를 그쵸? 좀 네.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브런치에 글을 연재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운이 좋게도 네. 한 네 번째 글이 네. 메인 페이지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네. 조회수가 10만이 넘어 있는 거예요. 10만이요? 네. 와. 원래는 기존에는 글들이 뭐 해봤자 한 20, 네네. 30 뭐 이랬는데 네. 이게 무슨 일인가 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얘기에 좀 용기를 얻어서 네네. 좀 열심히 글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하게도 출판사 쪽에서 먼저 아 이걸 한번 책으로 좀 내보고 싶다 네네. 연락을 받아가지고 네네. 어떻게 책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 10만 회를 그 기록한 글은 어떤 내용의 글이었어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척한다. 아 책에도 있는 글이죠? 네네네. 지금도 제 브런치에서 가장 높은 네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이 경험을 사고판다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사고판다라는 게 사실은 그 경험하고 잘 붙진 않잖아요. 네네. 이 경험을 사고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오해도 받고 했었는데 정확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 경험 자체가 어떤 상품으로서의 이런 형태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어떤 뭐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네. 뭐 서비스를 판매할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를 할 때 네.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이냐 소비자가 그런 거 어떤 식으로 경험할 것이냐 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네네.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 뭐 내가 했던 경험들을 뭐 책이나 강연으로 만들어서 팔라는 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긴 하는데 네네. 전달 방식에 측면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네네. 이해를 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뭐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이시죠? 이건 얘기 이따 들어볼게요. 네. 그 이제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은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비슷하게 들리긴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이거는 전달하고자 하는 어쨌든 본질이 있을 거잖아요. 상품이 됐든 네네. 서비스가 됐든 그게 네네. 이제 스토리라고 한다면 네네. 이거를 전달하는 방식은 네네. 스토리텔링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전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 네네. 뭐 이를테면 네네. 오늘이 마침 수능 날인데 네네. 수험생들이 수많은 이제 학원 강사님들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다르지 않잖아요. 그쵸. 다 같은 교과서 안에 있는 그쵸?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네네. 그 가르치는 분들마다 되게 천차만별 차이도 많이 나고 맞아요. 그 선생님들에 따라서 학생들이 따라가는 진도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네. 그거는 결국에 전달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스토리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고 근데 그 못지않게 전달 방식도 이 스토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어벤져스 보셨나요? 혹시 어벤져스? 봤죠. 예. 네. 어벤져스를 저도 되게 재밌게 네. 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쵸. 내용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네. 하는데 만약에 네. 전 세계에서 딱 어느 날 저만 어벤져스 시리즈의 내용을 알고 있는 스토리를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과연 지금처럼 어벤져스 시리즈를 흥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네. 이것을 네. 재밌게 전달하는 건 다른 영역이구나 라는 이해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와 텔링이군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은 이 스토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텔링을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스토리를 잘 구성하기 위한 것과 네. 텔링을 잘하기 위한 영역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뭐가 더 어렵다라고 말하기 조금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네.
뭐 본질적이나 가치에 대한 고민들, 네. 뭐 브랜딩 쪽인 측면이 강할 것 같고요. 네, 네. 텔링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영역이라서 조금은 뭐 심리학적인 관점이나 네. 아니면 그 내가 대상으로 한 소비자들이 어떤 네. 식으로 우리 제품 브랜드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좀 더 분석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험을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결국 텔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 네. 텔링의 영역이고 사실 스토리라는 부분들은 남이 해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제가 제일 잘 알 거고 네네. 다만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네. 조금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스피치 네.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제가 이번에 책을 쓸 때는 그 편집장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셔라라는 도움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텔링에 대한 도움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경험을 파는 좀 대표적인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모든 기업들이 경험을 판다고 생각을 네네. 해가지고 정확히는 경험을 잘 전달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좀 질문을 해석을 해보면 네. 요즘은 좀 테크 기업들이 네. 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제 삼성 광고 같은 경우도 네.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네. 광고들이 아 우리 카메라 몇 화소야, 우리 뭐 CPU 몇 개, 네. 그쵸, 약간 기능. 이런 식의 네. 기능을 강조하는 측면이었는데 네.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요즘 개인적으로는 삼성의 광고가 약간 애플스러운데?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삼성이든 애플이든 우리 아이폰, 뭐 우리 애플워치랑 함께 하면 너네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 약간 그런 소비자들이 실제로 우리 제품과 함께 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좀 포커스를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일 수 있거든요. 뭐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누나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얘기하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네. 이 하드웨어를 파는 네. 광고에서 기기의 스펙보다는 좀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서 저는 좀 테크 기업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경험을 잘 파는데 어디 있냐라고 네. 한다면 저는 놀이공원을 좀 예로 놀이공원? 많이 드는 네.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놀이공원이라는 상품은 뭐 우리가 놀이공원 갔을 때 네. 롤러코스터 몇 번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예, 예. 그날 노는 날이라고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놀이공원이라는 상품 자체는 네. 진짜 경험 자체를 사러 가는 네,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놀이공원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경험을 사러 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삼성이나 뭐 이런 첨단 기업들이 기능이나 성능을 강조하다가 스토리텔러 텔링 쪽으로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기업들이 그러면은 이게 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강조하지 않고 텔링을 강조했을 때 어느 효과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기업의 스토리를 본다면 분명 그분들은 CPU 네. 하나를 가지고 발열을 잡기 위해 네네, 그쵸. 또 뭐 같은 무게로 네. 더 높은 기능을 내기 위해 엄청 고심을 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실제로 경험을 할 때 와닿는 부분들은 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달라졌네? 아 전 기기랑 했을 때 이게 달라졌네? 내가 이 기기가 없을 땐 이런 게 불편했는데 이런 게 해결됐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스토리와 조금 떨어진 내용이라도 실제로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 그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화소 카메라가 2000만 화소 됐어요. 이걸 아무리 CF로 뭐 2000만 화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밤하늘에도 별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네네. 식의 소비자 네. 확실히 와닿는 말씀이시죠. 그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네. 조금 더 선명하게 네.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 내가 저걸 사면은 이런 걸 할 수 네. 있겠다. 뭐 사실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 들었을 때 뭐 사실 그쵸. 차이는 잘 모르죠. 네. 사진 놓고 봐도 사실 네. 잘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소비자 관점의 표현이지 않을까. 그 술집마다 술맛이 다른 이유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먹는 소주는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뭐 똑같은 소주에 똑같은 공장에 생산된 그 소주를 마시는 건데 술집마다 다르고 사실 또 이제 날마다 다르니까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네. 그 경험의 능동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똑같은 참이슬을 뭐 똑같은 통처럼 네. 먹잖아요. 네. 근데 매일매일 그 달라지는 이유는 네. 결국에는 내가 경험을 할 때 대할 때의 자세랑 뭐 그 당시의 맥락도 다를 수 있고요. 아무리 내가 술집 사장님이라고 해서 아무리 똑같은 술을 똑같은 온도로 똑같이 낸다고 해도 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날 그럼 다를 수 있다는 그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날 내가 뭐 직장에서 좀 힘든 일을 겪고 네. 친구와 한잔하는 술자리 네. 아니면 뭐 데이트할 때 약간 이성친구와 함께하는 술자리 이런 건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경험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네. 아무리 우리가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설계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선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이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네. 경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함께 경험을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제 술집 주인들은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조명이나 분위기나 자리 배치나 뭐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쓰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나아가서는 술 맛뿐만 아니라 네. 아, 술 맛이랑 술자리는 다른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네. 조명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좀 더 나아간 방식인 거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날 누구랑 올지까지는 정해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뭐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상호 어떻게 보면 작용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뭐 터지고 나서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대면으로 가는 거냐, 비대면으로 할 거냐에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 근무를 약간 주저하고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는 네. 코로나 초기에 생산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직원들을 집에서 일하게 했을 때 그쵸. 과연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큼 일할까? 일이 될까? 그렇죠. 미팅을 하려고 해도 뭐 전화해야 되고 네, 네. 전처럼 우리가 충분히 아웃풋을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네. 사실 지금 이제 벌써 3년이 네, 지났잖아요. 그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부분은 많이 해결된 것 같거든요. 아 되네? 업무 성과는? 네 충분하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훨씬 더 잘 되네. 왜냐면 개인의 파워가 중요한 네. 업무들은 내가 편한 환경에서 그쵸. 더 훨씬 높은 아웃풋을 낼 수 있다면 그쵸. 굳이 우리가 이 비싼 사무실 월세를 감당을 해야 되나? 그렇죠. 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기업들도 있었고 그 부분은 이제 많이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네. 제가 봤을 땐 조직 문화인 것 같은 거죠. 만나지 않아요. 네. 직원들이 다 각자 집에서 일하고 네. 뭐 누구는 뭐 집에 가족들이 있는 환경에서 그쵸. 뭐 아이랑 같이 아이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일할 네. 수도 있고 네. 뭐 누구는 혼자 원룸에서 이제 뭐 요만한 노트북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도 그쵸.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경험하는 업무 경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유대감을 네네. 과연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조직만의 네. 이런 문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인 감각들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회식들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좀 더 직원들이 일을 넘어서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비대면 환경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저하는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